제2장입니다. 제2장에서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설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안내니까 딱히 수업에서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스테이트먼트와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백틱과 싱글 코트와 더블 코트 이 각각의 용도, 스트링을 표시할 때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스케이프 캐릭터죠. 백스페이스 용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입문 시간에 공부했던 초급 4년차죠. 그죠? 그 수업 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익스프레션과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 책에서 뽑아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밸류를 만들어내는 코드 조각이 익스프레션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이 반드시 어떤 밸류를 리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밸류를 리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익스프레션을 어떤 센텐스의 조각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전체 센텐스를 우리가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영어의 구조에서 절과 문장을 했었죠. 하나 이상의 절이 하나의 문장을 구성한다 라고 이렇게 서로 비유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정확히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테이트먼트들의 리스트, 다수의 스테이트먼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바꾸는 것을 사이드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테이트먼트만 사이드 이펙트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익스프레션도 역시 사이드 이펙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만 사이드 이펙트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다이얼로그 박스를 보여주거나 혹은 화면에 어떤 문자를 보여주는 것들이 다 사이드 이펙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는 어떤 스테이트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스테이트풀, 스테이트리스, 뮤터블, 인뮤터블, 퓨어 펑셔널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이런 데서 빗대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단어들, 스테이트풀이라는 개념, 그리고 스테이트리스라고 하는 개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트먼트와 스테이트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션은 어떤 스테이트를 바꾸지 않는 것. 세상은 하나의 스테이트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 밑에 예제가 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간단한 예제부터 일단 보고 그리고 또 보충 자료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이 여기 바인딩이 나와 있는데 바인딩은 다음번 에피소드에 살펴보도록 하고 요게 이제 익스프레션 이죠. 그리고 이것도 익스프레션, 이건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야겠지. 컨솔 로그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스테이트먼트와 익스프레션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요게 익스프레션이고 요거는 스테이트먼트가 되는데 요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이제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주소 여기 들어가시면은 medium.com에 자바스크립트 익스프레션과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설명들이 좀 설명이 좀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예요. 요 부분 아니네요. 요 부분 아니고 바랍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익스프레션과 스테이트먼트에서 최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오래전 과거는 아니에요. 여기에 좀 설명을 좀 비교적 정리를 잘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arithmetic expression. 요게 expression입니다. expression이에요. 그리고 통상 세미콜론 이거는 statement가 끝났을 때 찍는 것이 세미콜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statement라고 볼수 있지만은 요거는 뭐예요? 숫자만 따지고 보면 expression입니다. 왜냐니까 이걸 자바스크립트가 이걸 읽고 이 숫자를 10을 읽고 10을 리턴한다 한단 말이죠. 이걸 읽고 10 더하기
13에서 23를 리턴하게 되죠. 프로듀스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뉴메릭 밸류 23을 프로듀스 이베류에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지금 수업을 받는 분들 중에서 하스켈 수업을 안 받았으면은 소급 4년차 하스켈 소급 지금 4년차 하스켈 수업을 안 받았으면은 반드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이베리에이션이 무엇인지 익스프레션이 무엇인지 이런 밸류가 무엇이고 인터프리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요 하스켈 소급 4년차 하스켈 개념에서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아주 가장 잘 설명되고 있는 논리적 구조가 하스켈에서 다 나왔습니다.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도 뭐든 그 개념들은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은 공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걸 Arithmetic Expression, String Expression은 Hello이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마찬가지로 Hello World라고 하는 스트링으로 Evaluation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String Expression. Logical Expression은 True or False를 Value, 그죠? Value True, Value False를 evaluate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expression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세미콜론은 statement가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의 statement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론, 세미콜론을 빼고 앞에 있는 이 부분만 딱 보면은 이거는 expression, logical expression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primary expression들은 다 이런 것들은 string, 그리고 number, boolean. 그리고 밸류를 불러오는 바인딩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렇죠? 바인딩을 다 가져오는 것들. 바인딩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공부 좀 했었나요? 바인딩. 에피소드 두 번째에서 바인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left hand side expression 해서 왼쪽에 있는 것. 그리고 equal 기호에서 왼쪽을 left hand side 이꼴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것을 right hand side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i나 total 이런 것들은 다 expression이 됩니다. 그죠? 이것도 expression이고 그리고 tend expression이고 그죠? 그리고 이 두 개 세 개를 합쳤어 이것을 assignment expression으로 표현하는데 좀 이따 볼 거예요. 예. 이것도 total expression 그죠? 그리고 properties of object 에서 지금 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것도 expression. 요 부분. 요 부분도 expression이고. 요건 아니에요. 위에 이거는 또 아닙니다. 그러면 좀 헷갈릴 텐데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statement와 expression을 구분하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에피소드 말고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한 번 더 또 statement와 expression에 대한 설명을 또 보충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리더라도 좀 나름대로 개념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expression이에요. 그렇죠? expression, expression, expression. 이것도 expression. 그렇죠? 이걸 합쳐서 이것도 expression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syntax error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ssignment expression도 있습니다. 요게 assignment expression입니다. 요건 아니에요. 요거는 빼야 됩니다. 요걸 빼버릴까요? 그냥 처음에. 자, 뺄게. 여기만큼이 assignment expression. 이것도 assignment expression이고 이것도 assignment expression이에요. 그죠? 그리고 expression 역시도 side effect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um이라고 하는 이 binding에다가 이걸 variable이라고 하지 않고 binding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요. 그 왜 그런지는 다음 에피소드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sum이라고 하는 binding에 숫자 20을 binding하는 거죠. sum이라고 하는 단어에 sum이라고 하는 단어에 value 20을 binding하는 것이 요것이 assignment입니다. 그죠? 마찬가지고 또 function에서 여기서 요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expression입니다. 전체가 익스프레션이 아니라 여기 이만큼만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만큼이 익스프레션입니다. 요건 아니에요. bell var 돼 있는 부분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드파이를 호출해서 뭔가 실행하는 거죠. 요거는 익스프레션은 아니에요. 자, 스테이트먼트. 그럼 스테이트먼트가 뭔가 보죠. 스테이트먼트는 declaration, 주로 declaration이 다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리고 function, execution 두 가지인데 보시면은 VR에서 sum이라고 하는 binding, 그죠? binding을 선언을 하죠. 요게 average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하기도 하고 지금 다 VR로 적혀 있네요. VR보다는 let이 더 낫겠죠, 그죠? 그래서 let으로 바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못 바뀐 이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binding이라고 하겠습니다. variable이 아니라 bind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부분들, 아까 statement, 이게 다 statement란 말이에요. declaration.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들, sum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average라는 걸 만들어내고 total. 이 경우에도 보시면은 let total까지는 뭐예요? statement고, 그죠? 그리고 요만큼은 expression이고 전체를 합치면은 statement가 되는 거죠. 그죠? function도 마찬가지, 이만큼은 다 뭐예요? statement이고 declaration이니까 이것도 statement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statement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expression이고. 그죠? 그리고 expression statement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니까 statement 자리에 expression이 있는 것을 expression statement입니다. 그러니까 expression은 statement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statement 자리에 expression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써보면 이렇게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equal 기호를 중심에 두고 right hand 왼쪽에는 반드시 expression이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지? 뭐죠? 이거 statement잖아요. declaration. 이제 오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error입니다. 자, 이거는 error가 아니죠. 이거는 오른쪽 편에 expression이고, 그리고 왼편에 있는 요만큼은 뭐예요? 요거는 statement잖아요. 그죠? 전체 합쳐서 statement 되고. 마찬가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펑션의 아규먼트가 될 수 있는 건 익스프레션 만들 수가 있죠. 밸류 만들 수 있죠. 밸류. 밸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익스프레션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밸류 자리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익스프레션인데 지금 이거는 스테이트먼트죠. 따라서 에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거는 익스프레션이고 그렇죠? 익스프레션인데 지금 보면 스테이트먼트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스테이트먼트 자리죠. 이것을 다 expression statement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위에 있는 봤던 것 모든 것들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expression statement들이. 왜냐하니까 여기 statement를 끝마치는 부분이라고 표시해 세미콜론은 statement를 의미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statement 자리에 뭐가 들어있나요? expression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expression statement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좀 헷갈리실 거예요. 바로 안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이 헷갈렸더랬어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스테이트먼트와 익스프레션을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if 이런 것들은 다 스테이트먼트가 돼요. 익스프레션이 아닙니다. 이게 밸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밸류가 아니니까 이것은 if 문장이 여기에 들어올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if 문장이 equal 기호의 오른쪽에 올 수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루프나 점프 마찬가지입니다. 루프나 점프라 그러면은 뭐 while, 뭐 for, 뭐 do 이런 것들이 다 루프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statement입니다. 그러니까 expression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function expression과 function declaration의 차이점 보죠. function expression은 equal 기호를 두고 오른쪽에 있으면 expression입니다. 그죠? 왼쪽에 있거나 function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 statement 되겠죠. 지금 이거는 named function, 이름이 있는 function이고
이거는 anonymous function. 이름이 없는 function이죠. 어쨌거나 equal 기호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expression입니다. 그죠? 그리고 num 7 요만큼은 expression이고 요만큼은 statement를 표시하죠. 따라서 이것은 expression statement라고 표현하는 거죠. value를 return하는 거잖아요. 그죠? value. 이게 또 value를 return하니까 expression statement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expression인가요? 아니면은 이만큼? 이만큼이 expression인가요? 아니면 statement인가요? 일단 statement죠. 왜냐니까 이게 있잖아요. 여기 세미콜론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요만큼 실행시켜서 값을 하나 return하게 되겠죠. 그죠? 값을 return하게 되니까 이거는 expression. function only function expressions can be immediately invoked 된다는 거죠. 이것을 immediately invoked function expression IIFE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IIFE function expression입니다. 그리고 function expression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거는 expression statement이기도 하죠. 그죠? expression statement이기도 합니다. function expression 값을 return하니까 이기도 하고 또는 뭐라고 했나요? expression statement 하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function declaration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것은 뭐예요? function statement 됩니다. declaration은 statement인데 재밌는 부분은 요 뒤에 세미콜론을 부시하지 않는다는 거. function을 선언하고 난 뒤에는 세미콜론을 쓰지 않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expression과 statement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었는데 여기 본문 내용들 링크 따라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